안녕하세요, 윤우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맥 스튜디오가 얼만큼의 성능을 보여주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맥 스튜디오 구매를 좀 고려하면서 해외 영상을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또 국내에 몇 안 되는 그런 리뷰들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리뷰들을 보면서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영상 편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렌더링 시간이 빠른지 느린지 이게 약간 성능의 척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렌더링 시간이 짧아지면 당연히 좋겠지만 편집을 할 때 실제로 이 헤드를 왔다 갔다 하거나 빠르게 이동을 할 때 그럴 때 버벅이지 않는 게 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상 편집은 같은 구간을 반복해서 보고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단축키를 쓰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빠르게 조작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딜레이가 없고 플레이백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렌더링 시간이나 그런 자세한 스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보다는 실제로 편집 툴을 썼을 때 뭐 프리미어, 그 다음에 파이널 컷, 플레이백이 잘 되는지 편집이 잘 되는지 하면서 끊기거나 버벅이는 경우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시간 편집 작업에 있어서의 능력 차이는 여러 환경에 따라서 변수가 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세팅을 해놓은 이 기본값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모니터는 4K 32인치를 듀얼로 쓰고 있고 메모리는 내장 메모리와 그리고 외장 SSD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편집에 사용된 파일의 종류는 4K 422Fbit 24프레임과 60프레임 이 두 가지로 사용이 되었고 이 파일이 잘 돌아간다면 뭐 8비트나 아니면 FHD까지는 당연히 잘 돌아가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은 확실히 애플에서 만든 편집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최근에 제가 찍고 있는 이 배우 프로필에 프로젝터를 한번 보면 422Fbit의 이런 4K 영상들이 짧게 붙어있고 컷이 빠르게 넘어가는 편집임에도 굉장히 부드럽게 플레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중간에 끊기지도 않고 스크롤링을 했을 때도 굉장히 부드럽죠. 다만 노이즈 리덕션 같은 거 그런 무거운 이펙트들은 좀 많이 버벅거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더 비싼 고가의 컴퓨터들도 버벅거리는 그런 이펙트라서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상업 영상에서 많이 쓰이는 인터뷰 같은 것들도 한번 편집을 해봤습니다. 인터뷰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2캠 또는 3캠 까지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편집을 할 때 다른 파일도 가져와서 한번 좀 더 무겁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사용된 영상은 4K 10비트 영상 2개, 4K 8비트 영상 하나 이렇게 3개 영상을 두고 편집을 진행해봤습니다. 중간에 인서트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가 총 4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도 크게 버벅임 없이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간단하게 모션 그래픽이 뜨는 경우에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죠. 인터뷰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장 SSD에 저장을 해놓고 편집을 했을 때와 그리고 외장 SSD에 저장을 해놓고 편집을 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편집을 해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뭐 내장이라서 좀 더 빠르고 외장이라서 좀 더 느리다 이런 차이는 크게 못 느꼈고요. 오히려 내장과 외장의 차이가 별로 안 날 만큼 굉장히 부드럽게 편집이 된다고 느껴졌습니다. 자, 다음은 프리미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어도 똑같이 배우 프로필 하나, 인터뷰 하나 이렇게 편집을 진행해봤습니다. 빠르고 짧게 이렇게 컷으로 끊기는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 둘 다 굉장히 부드럽게 편집이 됐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프리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편집을 할 때 더 빠르고 신속하게 조작을 했음에도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재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프리미어가 굉장히 무거운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해서 전 조금 차이가 나겠지 그래도 좀 버벅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쾌적하게 편집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똑같이 인터뷰 영상도 편집을 해봤습니다. 파이널 컷이랑 동일하게 스크롤도 잘 되고 플레이백도 문제없이 잘 됐습니다. 다만 미스터홀스 같은 약간 무거운 그런 그래픽을 올렸을 때는 조금 더 프레임 드롭이 생기고 약간의 버벅임도 생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재생을 할 때 뭐 그렇게 아 이거 무거워서 못 쓰겠다 정도는 절대 아니었고 조금 더 무거워졌다 라는 느낌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M1 울트라도 아니고 M1 맥스 가격도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컴퓨터가 이 정도의 성능을 내주면은 정말 굉장히 선방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맥 스튜디오로 영상 편집을 했을 때 얼만큼의 성능을 볼 수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맥 스튜디오를 구입했을 때 바랬던 게 회사 컴퓨터에 한 3분의 2 정도의 성능만 나와주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구입을 하고 써봤는데, 특히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드러웠어요. 편집을 하면서 노이즈 리덕션을 넣지 않는 한 거의 뭐 렉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프리미어가 그렇다고 렉이 더 걸리는 것도 아니었고, 프리미어도 충분히 원활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파이널 컷과 프리미어를 같이 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자, 지금 보면 렌더링 돌리고 있는데